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픽부터 볼까요? IMT를 시작으로 DIT, 광동제약, 폴라리스 세원, 코엘 패션 이렇게 다섯 가지 준비해 주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퓨처캠, 태경 케미컬, 코나아이, 해성 DS, PNH테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 궁금한 점,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이사님의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네. 이제 전반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갖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IMT, DIT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IMT는 이제 삼성전자 수혜고 이제 DIT는 이제 SK 하이닉스 수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이제 따라 잡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HBM3 이쪽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쪽을 공급을 하고 싶은데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선단 공정 앞서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6세대 제품이 이제 HBM4로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HBM3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와 경쟁에서 조금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선단 공정을 한번 뚫어보겠다. 뭐 그런 야심찬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2025년부터 이제 2025년 목표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신상주를 원합니다. 신상주 원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10월 10일 날 상장을 해가지고 네. 상장 당일 날 좀 낙폭이 좀 컸었거든요. 낙폭이 컸었는데 이제 10월 13일 날 이제 상한가에 좀 안착이 되게 되면서 반전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HBM 이제 4 이제 삼성전자도 특히 하이엔드 DRAM 쪽으로 이제 힘을 좀 쏟을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간 장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한데 IMT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요거를 개발하게 된데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발을 넓히게 된다라면은 아마 수혜주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저 그리고 이산화탄소 활용한 건식 세정 장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땡.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MT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을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박루 씨님이 속보 윤여민 이사님 금일 상태는 별로 감기는 다 나았다라는 것이 올라왔고 세상은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야 명심해 님도 감기 다 나으셔서 다행이다라고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응원에 그럼 부응을 해야죠. 좋은 종목은 뭡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퓨처캠 한번 좀 말씀을 퓨처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네. 부분에서 좀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동사의 좀 가치도 좀 새롭게 조명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빌 게이츠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언급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방사선 의약품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이 회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재조명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방사선 의약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FC705에 대해서 글로벌 1상에 대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1상, 국내에서 1상으로 좀 얻어진 어떤 제가 볼 때는 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차 이제 평가 지표죠. 지금 안정성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합격점을 좀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의약품 관련돼서는 뭐 이제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좀 더 벗어나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선 의약품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심이 좀 전이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지금 이제 FC705 관련돼서 지금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판권으로 좀 기술 이전이 될지에는
뭐 2조 원까지도 지금 이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제약과의 섹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퓨처캠 첫 번째 종목으로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DIT로 네. 바로 갈까요? 맞습니다. 다음 종목 DIT고요. 그래서 그 IMT 마무리 좀 짓게 되면 어쨌든 HBM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인스 쪽으로 좀 기대가 되는 이제 DIT. 최근에 주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3% 상승이 나와서 이제 상승이 나와서 좀 아쉬운 종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HBM 쪽에 조금 이제 영역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엔비디아 HBM 얘기하게 되면 항상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공급 예정인 HBM3에 대한 어떤 퀄 테스트 이제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GH200 같은 경우는 이게 H100이라는 이제 A 반도체가 들어가게 된 그 GPU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HM3 탑재가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그거 말고 이게 H100 그 잠시만 H100 A100 A100이 다음 제품인가? A100 네. 다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제품이 B100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 2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HM3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나오는 GH200 그리고 이제 B100에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쨌든 엔비디아를 꽉 잡게 되면서 좀 더 앞서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T 같은 경우 어떤 이제 연관성이냐면은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그 전까지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이제 DIT가 그 하이닉스 쪽으로 뚫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SK 하이닉스 같은 쇠주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또 SK 하이닉스의 수혜주로 떠오른 DIT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두 번째 종목 태경 케미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탄산가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액체 탄산이라든지 뭐 드라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마켓 시어가 뭐 20에서 30% 이상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탄산가스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특성상 이제 보관이라든지 뭐 저장 운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기술 장벽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조선의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쇼테지 또한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쇼테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좀 판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탄산가스의 판가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뭐 킬로그램당 243원이었습니다만 지금 올해 지금 2분기 정도 됐을 때 지금 339원까지도 올랐다는 점 계속해서 지금 판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실적에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은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급 자체가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한 뭐 숫자는 크지 않습니다만 5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82%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피해 상승 자체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경 케미컬 지금 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위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도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종목인 광동제약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요. 그 혹시 채팅창에 계신 박루시님이 최근에 제 인스타에 좋아요 누르신 분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아니 그런 걸 말씀하실 때 아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득 네. 생각이 나가지고 네. 최근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름이 똑같으셔가지고 40초 나왔습니다. 네, 그 이제 광동제약은 그 카티 치료제 항암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그 갑작스럽게 10월 13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23%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그런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변동성 나오고 이제 이슈도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페프로민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2028년도에 항암제 카티 이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암세포 암환자 T세포를 이제 몸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암세포만 공격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mR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암세포만 공격하는 기억 프로그램을 입력시킨 다음에 다시 몸속으로 이제 투입을 시켜 가지고 암세포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항암 치료비에서 이제 카티 치료 담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요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프알이라는 그 카티 세포 치료제가 이제 개발을 했고, 그 후물질을 개발을 했고, 요걸 통해서 임상 일상에서 암세포 제거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당히 흔한 질병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개발만 되게 되면은 암이란 게 어쨌든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주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질문이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장투미준님이 광동자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장기 투자로도 괜찮은지, 사모펀드 결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대부분 좀 그렇다라는 그런 의견, 장기로도 가져가도 괜찮은지도 주셨고요. 위닝케어님도 광동자 갑자기 너무 올랐는데 부담되는데 괜찮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간단하게 답을 주시죠. 장기 가져가도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광동제약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윤혜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코나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이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어구가 이제 원 엔진 멀티 유저라는 어떤 이러한 좀 표가 제가 볼 때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나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제품을 갖고 여러 개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좀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C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DID라든지 뭐 제가 볼 때는 결제 솔루션, 결국 이제 플랫폼 사업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확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쪽에서 매출이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DID 같은 경우도 성장을 좀 리드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좀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이상 나오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그래도 뭐 25% 이상의 좀 성장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9월 20일 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 번에 좀 슈팅이 나왔었습니다만, 거의 이 상승분을 대부분 더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를 좀 다시 한번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매력적인 구간에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다른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도 너무 여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여지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나이도 역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뭐죠? 네 번째 종목은 이제 폴라리스 세원.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우디하고 루시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사우디 국펀드 PIF가 그 사우디 전력청과 이제 전기차 인프라 기업을 설립했는데,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자국 내 신차 판매 30%를 전기차로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여 개 지역에 5천 개 이상의 고속 충전기도 설치를 한다라고 하고요. 기름 파는 나라가 어쨌든 신재생 쪽으로 이제 속도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도 뭐 미러를 비밀 해동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루시드 같은 경우도 이제 협력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제 그 PIF, 사우디 국펀드가 이제 루시드의 지분을 인수하니만이 루머가 좀 이게 돌았었는데, 결국에는 루시드의 지분 6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 재무부하고 향후 10년간 최대 10만 대 전기차 판매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공장 생산도 이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그리고 루시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주역 모델인 루시드 에어 쪽으로 그 전기차 공정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헤더 콘덴서라는 이제 장비 그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유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주가 좀 들썩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찌 보면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5일날 상한가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현재 1.1%가량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조정을 위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NVIDIA가 비슷한 개념으로 준비한 종목이라 생각을 하시고 조정 시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도 이제 상승의 출발 초입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사님. 네, 네 번째 종목 해성 DS 한번 해성 좀 말씀을 DS.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좀 멀어진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3분기 실적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리드 프레임 지금 고객사들 재고 감축이 좀 본격적으로 좀 이뤄지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판가 관련된 부분들 자체가 좀 문제가 되면서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증설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좀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2025년부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DDR5 관련된 지금 매출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DDR5 양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평균 판매단가라고 하는 ASP 자체가 좀 이제 DDR4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DR5로 제가 보다 실적을 올린 상태에서 리드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좀 실적을 다시 업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구간에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바닥을 잡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성 DS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 정태윤 이사님의 다섯 번째요. 네, 전반전 마지막 종목은 코엘 패션. 코엘 패션 네,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인착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자 패션 사업 부분 이제 인착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분할하고 난 다음에 패션 부분을 폰드 그룹이라는 이제 사명으로 이제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 본부 재상장 예비 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 이슈를 내 가지고 어저께 7,500원대였던 단기 저항대를 뚫어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착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택배 사업하고 이제 전자 쪽이 이제 시너지가 전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하고 난 다음에 좀 수익성 낮은 사업들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패션 사업 부분을 강화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되게 되면서 이제 8월 달 이후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 부분은 택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할 당시에는 패션 부분과 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으로 인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패션부가 시너지가 좀 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전자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전장 부분으로 전환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수익성 낮은 사업부의 매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이제 패션 부분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좀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을 인해 가지고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패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긴 한데 올해 3월 달에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 영국 캐주얼 브랜드라고 슈퍼드라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적재산권을 66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주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수주회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이 어떤 건지 공개를 하고 앞으로 뭐 수주를 받고 생산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엘 패션까지 함께 다섯 번째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PNH테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OLED 쪽 관련돼서 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 뭐 아이폰 15 사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아이폰 15 OLED 쪽 패널 공급이 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러한 이슈 자체가 좀 3분기에 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9월부터는 제가 볼 때는 아이폰 프로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도 좀 승인이 되면서 제가 볼 땐 이러한 좀 고객사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바일 향에 대한 소재 매출 같은 경우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가 뭐 4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22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뭐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57% 이상의 좀 성장이 예상된다.
결국은 지금 3분기 자체 뭐 숫자는 크진 않습니다만 최대 분기 실적을 예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에 제가 볼 때는 이 애플향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OLED 매출이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했을 때 뭐 45% 이상 증가하는 실적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좀 잘 라인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P&H 테크까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